또 이어서 살펴 들어가겠는데요. 자, 323페이지 사합객 승인 파트 1번 문제 보죠. 이 1번 문제는 우리 기본서 495쪽, 496쪽 있는데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체크하죠. 사합객 승인 대상 설명 옳지 않는 것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왜 틀렸냐? 바로 3번은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자,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 옳지 않는가? 바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왜 틀렸냐? 사업객 승인 받은 사업주는 승인 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아니, 그렇죠. 승인 받은 앞도 몇 년? 5년에 공사를 시작해야죠. 근데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객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해설 보면 잘 돼 있죠? 해설 보면은 승인받은 사업주는 그 구분에 따라 공사 시작해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았다, 한 번에 하겠다라고 했다면 5년에. 분할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최초 공사 진행은 5년. 두 번째 거는 2년 아까 했죠? 자, 그런데요. 그, 아까도 봐보세요. 건축법상 건축업 받았어. 여러분 주인공으로 가정해봐. 건축업 받았다면 공사 착수 몇 년 해야 돼 이거? 2년. 공장만 규모가 크니까 3년. 그래? 이 기간 내에 착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착수 연장 받을 수 있어. 연장 몇 년? 그래, 1년. 알겠죠? 주택법도 연장은 1년, 건축법도 1년, 이거 꼭 아시고. 여기 만약 이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화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땡. 그래, 그래. 둘 중 하나인데. 취소해야 한다. 근데 주택법상에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 주택법은 사업객승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해야 한다. 꼭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상 이제 똑같은 건축물에도 규모가 적은 것들은 이금하고 신고서 수리되면 신고지 받고 공사하도록 하고 있죠. 신고 대상은 신고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에 공사 착수해야 돼? 예? 1년. 규모가 적으니까 허가 대상보다 더 적으니까 1년. 알겠죠? 여기 봐봐.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1년. 허가는 좀 크니까 2년. 공장은 더 크니까 3년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주택법은 더 커 이제 덩어리가 커요. 주택법 막 30세대 30억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았어.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승인고시 떨어졌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 들어가라? 5년. 그리고 공사 시작한다. 착수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도 착수할 때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몇 년? 1년. 이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객 승인권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해야 한다면 틀려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무튼 5년, 연장 1년. 그리고 아까 공구별로 구분해서 하겠다면 1공구, 2공구에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승인고시 떨어지고 나서 1공구는 몇 년? 5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하고 2공구는 최초 공고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1공구 이 기간에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2공구 2년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취소 못한다. 알겠죠? 여기까지 딱 비교해서 알아시고 여기 건축법상 건축 신고했던 신고료 수리권자들은 바로 신고증 줍니다. 그러면 신고받았던 우리 국민들은 신고한 날부터 1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건축주가 1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착수한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연장도 몇 년? 무조건 연장 1년. 알겠죠? 이때 만약 이 기간에 안 들어갔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법에서 안 들어가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신고율은 없어져.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두셔. 그 다음에 하나 더. 농지법.
우리가 이 농지 밀어가지고 어떤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 받았어. 오늘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허가 받았던 이유가 전용하려고 받아갔다. 그때 전용 공사를 해야 돼. 공사. 뭐 한다고? 공사. 전용 공사. 저 원했던 전용 목적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있을 거예요. 목적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전용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 시작을 해야 될까? 전용 공사. 오, 좋아. 2년에 들어가야 돼. 만약 2년 이상 이렇게 안 들어가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허가 내렸던 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오, 좋았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봐봐.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기간에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공사 비용이 없어서 멍 때리고 공사 중단했어. 1년 이상 중단했어. 그럴 때도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법에 나오는 이것들을 종합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죠. 문제 3번. 사업객 승인 빈칸 기재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통과합시다. 넘어가고 4번. 4번은 지문 3번하고 5번만 보세요. 3번 꼭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꼭 봐두시고 동그라미 5번. 5번도 아까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5번을 묶어 쳐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봐서 5번 틀렸죠? 몇 세대 이상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300, 200 틀렸고 300 나머지 맞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니까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거기 보면 기억 마지막에 기억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된다 줄 것이고 니은 마지막에 니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된다. 그따 포인트를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서를 받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거기 핵심 용어를 찾아야 돼.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따 딱 줄 거. 그때 한국토지공사 할 때 국에다 또 하면 좋고 니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 그따 줄 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 그따 줄 거. 국대에다 또 하면 좋고 국장 할 때 그 국국이 나오면 누구한테 무조건 가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국국한테 가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요. 6번 보면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중요해. 그것도 사업의 97쪽에 있는데 아까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어? 국국이 그래. 국국이 여기 국국이란 것은 국가가 한국토지공사가 국장이 지정 고시한 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 공적 주체가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 뭐가 있다고? 부동산 투자 회사 있어. 그때 공적 주체가 이 회사 만들 때 총 출자 비율이 1000억이었는데 1000억 대비 600억을 투자해 버렸어. 그러면 50% 초과했죠? 그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 이걸 전제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포인트는 국국 체크하고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한 경우 그따 줄 것이고요. 6번 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한 경우 그따 줄 것이고 오, 1번 맞고 국국이 2번은 뭐가 키포인트예요? 2번 그렇죠. 그따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 지정고시한 지역 그따 줄 것이고 3번도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따 줄 것이고 4번은 뭐가 핵심 용어일까?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총 지분 한국토지동사가 50% 초과했죠? 그러면 이건 국장한테 가야 돼. 국장. 그래서 4번도 국장한테 하고 5번은 지방산 아니죠? 지방산은 지자체한테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만 국장에게 사업 계승을 받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7번은 3번만 보겠습니다. 3번 보면 자, 사업 계승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대지주택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 사업 계승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없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을 통과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8번에 2번만 딱 보세요. 아까 했던 건데 그냥 한번 눈을 팍 찍고 넘어갑시다.
2번 찾았나요? 자, 8번은 2번이 500에 알아 몇 세대요? 600. 그리고 나머지 1번은 꼭 읽어보시고 2번도 읽어보시고 3번, 4번 아까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세요. 9번. 9번은 498쪽과 499쪽이 있습니다. 아까 매도 준거 자세히 설명했죠? 자, 그건데 자, 이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바로 매도 준거를 행사하도록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때 매도 준거는 그 사업장에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그 주택 규모가 얼마가 됐든 불만하고 매도 조건을 행사하도록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군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인정은 돼요. 2번. 이때 사업 주체가 매도 조건을 행사할 때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안에 건축이 있다면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매도 조건을 행사해서 나갑니다. 맞습니다. 3번. 95가 핵심 용어인데 95의 사용 권을 확보해서 사업 계획서 받는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에 따라 체크임.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시가다, 공시가다. 그렇지. 공시가 틀렸고, 시가. 몇 개월 이상 협의해라, 5번. 3개월 이상 꼭 받으십시오. 10번도 같은 문제인데, 자, 매도 청구권 틀린 거. 1번. 조금전에 했으니까 맞고, 95 이상 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2번.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95는 못 채웠다 이거죠? 8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요. 80% 이상 할 때 이상 다음에 따가요. 말 좀 만들어 봅시다. 80% 이상, 95% 미만. 네, 80% 이상, 95% 미만의 그 사용권을 확보했어. 95는 못 채웠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체는 확보하지 못한 확보하지 못할 때 확자 앞에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용권을 그만 써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 할 때 가짜 앞에다 불가능하다 불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개월 이상 협의해라. 그 다음에 4번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5번도 참고를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330페이지 11번. 1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는 틀린 거 아까 했던 거 반복돼서 나오니까 통과하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5번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알 건데 왜 틀렸을까 한번 맞춰봐요. 마지막에 착수야 연장 그따 포인트 딱 잡아요. 공사 착수야 연장에다 딱 줄 것이고 연장이 나오면 몇 년? 1년. 그래서 3년 틀렸죠. 그렇게 빨리빨리 잡아야 돼. 연장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착수가 아니라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받았어. 그때 공사 착수가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줄까 봐요. 공사 착수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밑에다 줄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떨 때게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여섯 가지를 딱 규정했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서 착수한 연장시 들어오면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그때 12번에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일 때 연장했다가 합쳐봐. 연장했다가 합쳐서 위에다 몇 년 동안만 연장할 수 있어 써놔요. 그래. 그때 써. 연장하면 1년. 그래. 이제 어떤 경우냐. 1번, 2번, 3번 맞았어. 4번 이제 틀렸는데 해당 사업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땅이 있다.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러면 착수한 연장 시점에 내줄 수 있는데 이때 분쟁을 사쪽으로 와서 야 팔아라 말아라 사라 팔아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으면 안 되고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야 돼. 무엇을 해가지고요? 소송.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래서 사업 주체의 소송의 방법을 할 때 에의 그 말 치부리 에자 치부리고 소송의 방법으로 소송의 방법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야 되지 소송 에의 방법으로 사적으로 와서 만나고 사라 팔아 이게 이건 인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에자 치부리고 소송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때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있다면 그 서류 갖다 떼다 주면 사유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소장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만히 지금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착수한 연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됩니다. 13번. 13번도 501조부터 502조까지 있는데, 자, 사업 출처에 값이 있다. 이때 사업계획 승급자 을이 있다. 이렇게 을로부터 분할해. 그때 분할이 항상 공급별로 이렇게 삼아. 분할했다고 하셔서 공급별로. 109, 209 나눠서 지금 분할해서 하겠다 이거죠?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급 받았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일단 사업계획 승급자는 승인 내주고 나서 승인 내줬다가 고시할 의무가 있고요. 2번. 사업 주체 값은 최초 공급은 109, 예후 공급은 209죠. 209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최초 착공신부터 몇 년에 들어야 되냐? 2년. 맞고. 만약 동그라미 2번에 딱 떠넘쳐서 2번에서 5번을 화살표네. 2번에서 5번을 화살표. 동그라미 2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에서 5번을 바로 내려야 했어. 값이 사업 주체에서 최초 공구, 예후 공구에서, 이 공구에서, 바로 최초 착공 시험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 공구. 그때, 을인 사업계획 승권이었는데, 사업계획 승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맞고, 3번. 이 값이 지금 사업 중인데,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니까, 그 착수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죠?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 승권자인 을은 바로 그 소송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을 보내서 착수가 연장을 해줄 수 있다? 1년. 보니까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계속 이게 나와요. 계속. 연장. 연장. 아까 3년 또 2년 이렇게 나오죠? 연장하면 몇 년? 1년. 그래서 2년 틀렸죠. 나머지는 자, 4번 볼까?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그 말 중에, 받지 않는 값이 지금 사업주에, 값이 파산 났어. 공사료가 불가능해. 그때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계획선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역으로 지금 그 사업장인데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 사업장에서 바로 이 사업체가 파산 나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공사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됐어. 그러더라도 그 분양 보증을 했던 그 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분양 보증이 이루어진 사업장일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못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넘어갑니다. 14번. 14번을 보시면 주택법상 바로 주택건설공사에 갑니다. 옳지 않는 거. 503페이지 있는데 기본서. 1번 사업계획 승권자께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그러면 이제 공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감사 감독 좀 하세요라고 감리를 진행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했던 시장구청장도 구청장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감독 좀 하세요라고 감리를 진행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감열을 지내서 보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 쳐봐요. 자, 2번 때문에 보고 있어요. 2번 중요표. 근데 그 사업 주체가 국지공이에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서, 지방사. 이런 국지공이 그 공사를 한다 그러면 믿어야 되겠어. 믿지 못하니까 감독관 보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할 때는 마지막에 감열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 그걸 받으세요. 시험에서 지정해야 한다. 그럼 틀리겠어.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하고 남은 안 받아도 돼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1번과 2번만 보겠어요. 11번에 1번, 2번.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봐도 되고요. 1번 사용검사인데요. 사용검사 우리 기본서 500조부터 507조까지 있는데 1.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그때 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이 있고 대지건설사업이 있죠. 그 사업을 완료했다 체크. 완료하면 주택이 됐든 밑에 대지가 됐든 바로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권자 받는 거 아니죠. 사업계획 승권자 지워버리고 그저 다 원칙 시장수 구청장이죠. 그런데 이제 2번이 예외가 되겠어. 2번. 외해적으로 2번. 아까 꾹꾹이가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국장. 그래서 2번 국국이 국갈 때 국. 한국 통영할 때 국. 국했다 또 하시고. 그때 그네들은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공사 들어갔고 공사 끝나면 검사도 국장한테 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사용검사 틀린 거 1번과 5번을 보겠어요.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그 말을 또 보내드려봐요. 한동 한동 공사 끝났다 이거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어. 5번은 자 공동택이 공동택 다 줄 거예요. 공동택이 한동 한동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사용 승인할 때 동별로도 바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그 정도를 눈으로 콕 찍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7번. 이 17번은 508조부터 510조까지 있는데 사업 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한 묶음으로 처리. 아니다. 1번은 국가 지자체가 가져온 땅을 국공이라는데 국공이를 우선 매각 임대할 때 어떤 용지로 쓰겠다는 사업 측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바로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 조합택 건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는 자가 등장하면 그자한테 우선 임대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았어요. 1번에 여기다 줄 거예요. 국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금. 그 말 꼭 아시고. 두 번째, 이 사업 주체는 국민택 용지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환지방에서 맡았던 시행자가 가져오는 채비를 우선적으로 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채비의 양도가격이 중요한데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치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이때 채비의 매각 요구를 받았던 그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일단 그 채비를 자기가 1만 정도 가져왔다 그러면 1만 정도 중 절반까지 줄 수 있어요. 절반까지. 50% 2분의 1까지. 50% 그 말에다 줄 것이 같은 말로 2분의 1. 50% 같은 말로 2분의 1. 같은 말에 총면적의 2분의 1까지 사업주에 매각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제 3번입니다. 채비조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이 원칙이에요. 그래 감정가격 체크하고 조성한께서 또 합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깥에 해야 돼요. 감정가격하고 조성가 이렇게 더 올라오고 더 내려가라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 원칙이고 예지로 임대택용 쓰겠다 그럴 때는 좀 싸게 조성한가 기준에서 팔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마지막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따 줄 거예요. 이 주택법상 수용 사용을 하신 자는 누구일 때만 허용하느냐? 국지공일 때만. 그래서 지방공사는 국지공이죠. 지방공사에 따라 줄 것이 밑에 따라 국지공 그렇게 쓰나요. 국가 지방사찬체 한국통사 지방공사 4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4명만. 4명이 무슨 사업 활동을 수용하느냐? 군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활동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5번. 5번도 잘 이해 두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따라 줄 거예요. 관할 지방자찬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무엇을? 토지 사들이는 매수 업무 또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 이 두 가지 건을 바로 지방자찬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체는 꾹꾹이에요. 꾹꾹. 여기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죠. 그래서 얘네들만 지자체한테 야 너네들이 그 땅 준다고 좀 협상해가지고 토지 매수 업무 좀 처리해줘라. 손실보상 업무 좀 처리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명에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밑에 또 하나 또 써요. 한국 토지 주동사 이걸 꼭 아셔. 그래서 그 누가 사업을 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해주는가? 국가하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 일 때만 꼭 아시고. 그다음에 18번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수용인데요. 508페이지 있고 여기 있는 것들 잘 정리하면 되겠죠. 주택법상 사업 주체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이다. 그때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은 1번에 4명만 인정돼요. 4명. 1번에 4명 국정원이죠. 등록사업자인 민간업자는 수용 못합니다. 4명이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한다. 근데 그 4명이 무엇을 할 때만 인정하느냐. 2번을 할 때만 인정해요.
꼭 구민 나와야 돼. 그렇죠? 구민택건설, 구민택건설한 대지정사. 이거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한다. 강제수용, 강제사용. 이때 이 1번에 있는 4명이 2번에 있는 사업을 한다. 1번과 2번을 묶어봐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공익사업 이렇게 써놔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의 보상 법률에 따른 공칙을 보면 그 법의 공익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법 사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조에 보면 이 4명이 구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공익사업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 4명이 이 사업할 때 공익사업이니까 수용권을 인정받아야 됐어. 그럴 때는 여기 봐봐요. 수용권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의 보상 법률로 가서 그 4명이 국장님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익사 맞죠? 라고 신청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공직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권을 인정해서 공익사 맞다라고 사업인정을 받아야 돼. 사업인정 받을 때 그냥 하겠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 짜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공직법이다. 그러면 주택법도 아까 사업에 들어가려면 못 받아라고 써. 주택법 못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써. 사업계획서 받아라고 했죠? 그때 공직법상 사업 인정 받으면 이거 받은 걸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 1번, 2번 맞고요. 2번, 이 주택법상 이런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취하는데 없으면 공직을 중요하고, 4번, 공직을 중요하는 경우에는 거기 두째 줄 지워버려요. 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말 지워버려요. 그 말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이 보호사항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그 다음 말했어. 사업인정으로 본다 할 때 을어 본다 지워버리고 그제다 사업인정을 써요. 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리고 5번 이때 수용을 하게 되는 이 공공사업자 4명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 처리해야 되죠. 보상은 그 땅 주인 만나서 협의해서 처리한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 보상이 결되면 재결청인 토지청에 따라 재결시청해요. 재결시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사업기간이면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하면 된다. 원래 공치법은 1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취하지 않고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라고 됐다면 그 기간 넘어 해줘라. 19번. 19번은 510페이지부터 기본서 511페이지 있는 건데 자 주택법상 사업시가 100호 이상의 주택권 사업한다. 100호 이상의 주택권 사업한다. 그때 주택에 따르면 주택 떠넘쳐서 단독택하고 공동택 있죠. 주택법상에서는 자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 있다. 단독은 호란 말 쓰고 공동은 세대란 말 쓰고 이때 이 100호 이상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여기 사업장이 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있다. 또 주택을 건설하고자 땅을 미는 사업장이 있다. 대지조성사. 이때 이 대지조성사업장의 면적이 대지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랬을 때는요. 이거 할 때 그냥 하겠어?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겠어요?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죠. 그때 승인 고시가 떨어져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체는 자기가 돈 들여서 간선서를 끌어다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걸 끌어다 쓸 필요 없어.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사 이런 것들을 간선을 하는데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해서 주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간선시설 설치 제공 의무 대상이라고 그래. 주택은 몇 호 이상으로 몇 세대 이상으로 칠 때 100 그리고 대기는 얼마? 16,500제곱미터 이상.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체가
스스로 돈 들여서 이 간선사를 끌어다 쓸 필요 없다. 그래, 이 사업체는 열심히 이 안에 사모하면 된다. 간선시설, 이 안에 기관설, 밖에 있는 기관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설, 이런 것도 간선시설인데, 간선시설은 법에서 설치 문제를 딱 규정하고 있다. 그 문제가 설치하는 들어간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럼 이 설치는 언제까지 하냐?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 사용할 건데, 늦어도 사용검사까지 해줘라. 이때 설치 문제가 누군데? 도로하고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지역난방, 통시설은 그걸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국가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죠? 이때 이걸 기억할 때 지도 그러는 거, 지도. 그 다음에 공전, 가지통, 구구, 이렇게. 이네들 설치 문제 하거든요. 이때 이네들은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사용, 검사가 맞춰줘야 돼. 근데 이네들도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체 네가 일단 끌어다 쓰고 이 친구들이 설치비용을 내야 할 사람이니까 그 설치비용 상환계약서 체결해가지고 네가 일단 끌어다 써도 된다. 끌어다 쓰고 이네들이 돈 줘야 되는데 몇 년에 줘야 되냐? 상환을 3년 안에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기 봐봐요. 도로하고 상하수도 지자체에서 끌어다 줘야 되는데 이 지자체가 재정 열악해서 하기 힘들다. 그런 점을 가면서 국가가 그 설치비용을 절반까지 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게 바로 그 파트인데요. 19번. 틀린 거죠? 1번 맞고 2번 맞아요. 3번. 바로 사업체에게 난방을 공급하는 경우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뭐 지역 난방공사였을 건데 그네들 일정 기간까지 지역 난방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우선 자기 부담을 설치한 데 틀렸죠. 바로 그 이 사업 주체하고 그 지역 난방공사하고 바로 설치 상환 계약 체결해서 일단 사업체가 끌어다 쓰고 상환은 3년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336페이지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을 묶어 치세요. 1번과 2번을 잘 묶어 쳐가지고 1번은 사업 주체가 할 때 사자 앞에 있다 말했어요. 사자 앞에 있다 뭐라고 쓰냐. 그래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이렇게. 이때 여기 봅시다. 공공주택 사업자라고는 선 국지공을 말해. 국지공 누구 말한다고요? 알아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사, 지방사하고 아까 국지공이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출자비를 50% 초과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공공주택사업자라고 그래. 이네들을 제한 사업주체,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죠. 민간사업자. 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같은 거 아파트 생각해봐. 그걸 건설해서 분양할 때 입주자를 모집하잖아요. 입주자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사업체가 그 주택의 입주를 모집할 때 승인 받는데 그 안에 복리세인 상가 건물 또 유치원 이런 걸 복리세라고 그래. 뭐란다고? 복리세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돼. 신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공공주택 사업자인 4명 국주공하고 아까 그네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이 다섯 명을 공공주택 사업자인데 그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알아주시되 1번.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다. 아까 수정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2번은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 마음 든 자 쓴 건데 공공사업체는 이걸 말해요. 법에는 뭐라고 나왔다고? 공공 주택 사업자로 돼서 알겠죠? 그네들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 알겠죠? 입자 모집할 때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도 좀 봐두셨는데, 자, 3번. 사업체가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고 그래. 모델하우스인 근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가구, 이런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된다. 같은 거. 그것도 줄 것이고. 4번. 이 사업체가 입주와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과 표시광고 사본을 바로 시공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서 5번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정수 구청장이 제시받았단 말이죠. 시정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표시광고 사본 등을 아까 4번 사업체한테 바로 넘겨받았어. 넘겨받았다면 이거 여기 입주와 모집할 때게요. 모델하우스 지잖아요. 모델하우스가 견본주택이에요. 견본주택 보고 우리가 가서 오, 나 괜찮네. 이거 여기서 아파트 친다는데 너 분양식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식에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사 들어갔단 말이죠. 쭈쭈 해가지고 공사 끝났어. 사용사 사업체 받아서 입주 예정자들 지금 잔금 돼서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이사 들어갔어. 오, 내부 보니까 모델하우스 아까 앞전에 봤던 거 엉망이나 안 맞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엉망치냐. 그래서 우리 보고서 야, 이때 이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 마감자의 목록표 만들고 그 안에 각시로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물을 사업체도 관할 시장수 구청장에 제출해라 그랬어요. 제출했어. 제출해가지고 시장수 구청장에 가지고 있어요. 세종특별자도사, 세종특별자도사가 특별자성에 가지고 있겠죠. 얘네들을 약속 시장수 구청장. 얘네들 이제 입주자들이 와서 이사 들어와서 보고 오, 안 맞네. 이거 옛날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서 봅시다라고 공개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니까 이 친구들 받고 나서 2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 2년. 이때 2년은 언제부터냐? 여기 사용검사 떨어지고 나서. 알겠죠? 몇 년? 2년. 언제부터요? 사용검사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바로 5번 끝에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틀렸어. 제출은 이때 아까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입주자 모집할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제출을 받은 날 그 말 채우고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그래서 틀렸고 2년간 보관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공급 틀린 것. 1번, 2번 아까 했던 것이지만 2번, 3번까지 읽어두세요. 1번 보시면 군수는 입주 모집 승인 시 사업체에게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열람 입주 요구하면 당연히 공개해주고 보여줘야 되죠. 2번자 중에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따 체크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갈 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잖아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계획서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감자재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시공 설치되려고 그래. 여러 가지 그 풍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감자재 풍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걸로 시공 설치해. 그럴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돼. 이하가 틀렸어. 이상. 이상하고 이하는 다르죠. 이상 같거나 질이 같거나 더 좋은 걸 써라.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꼭 읽어두셔.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사실을 꼭 입주 예정자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 사업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용택지 중, 그 다음에 줄 거, 공공택지가 나와있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입니다. 된다, 옆에다. 이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한다. 이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용산 주택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다. 그래서 맞다. 3번 주택공급 옳은 것. 1번 자 한국토지공사 위에다가 국지공이었어. 국지공이 총 지분 70% 출자했다. 그러면 아까 50% 초과했죠?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럼 이거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어서 이제 입주와 모집한다. 공인서 입주와 모집한다. 그때 승인받는다. 신고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신고도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거든. 그래서 입점을 할 때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 것도 아니다. 고 하시고. 2번. 이 관광특구에다 체크.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인 공동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를 찾아다니냐? 50층 이상. 그리고 높이는 몇 미터? 그렇죠. 그때.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28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틀려, 대상이다가 틀렸어. 마지막에 대상이다 틀렸고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보면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을 정할 수 있다. 그때 포인트 잡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은 누가 하냐? 국장만 하네. 그래서 시도사 들렸어요. 시도사 들렸다. 4번 중요하죠. 519페이지 있는데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받고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어요. 이렇게 다 건설.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사업 주체가 아까 입주예정자한테 다 잔금 내서 설거 이득이 하고 지금까지 다 넘겨주고 나갔는데 갑자기 여기 과하게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 소유권 넘겨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갔지? 그래서 소송해서 소유권 이득이 말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땅 찾았어요. 얘네들을 실소유라 하죠. 이자에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법적 절차 거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몇 퍼센트 미만밖에 안 되면 5% 미만 수치 중요하니까 암기 4번 맞고 그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매도 청구할 때게요. 이때 매도 청구를 할 땐 꼭 시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소송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선정해서 소송하는데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얼마? 4분의 3. 이제 동의서법에서 대표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팔고 나가도록 하려고 그래. 그때 그런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일실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에 그 자에게 그 의사 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이 규정을 정해서 내쫓을 수 있냐? 2년. 그래 이제 소송해가지고 판결 나왔어. 그 판결의 효력은 주택 소유자 아까 1,000명 있다면 1,000명 모두에게 똑같이 효력을 미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소송에 따른 비용이 들어왔다. 비용이 5억 들어왔다 그러면 5억을 여기 사업 주식에 야 돈 내놔 해서 구상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알았어요. 자, 동그라미 5번. 사업 주체가 투기 과유로 지정된 장소에서 말이죠. 건설 공부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지. 주택의 입자로 선정지를 흔히 분양권이라고 그래. 입주권이라고 그래. 아직 소유권 넘겨받지 않았어요. 그런 입주권, 분양권은 투기 관리국에서는 그것만, 입주권, 분양권만 전매를 제한해. 뭘 제한한다고? 전매. 전매가 뭐냐면은 내가 입주권을 취득했다,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걸 제3자한테 명의 넘겨줄 때 돈 받고 팔면 매매. 공짜로 줬다, 증여. 이런 것들을 전매라고 그래.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전매를 제한받고 있는 그 증, 입주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자식이 딱 하나 있네요. 상속. 그때 상속으로 넘겨받을 때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만합니까? 그건 허용합니까? 그렇죠. 투기 목적 전혀 없죠. 자동 넘어오니까. 상속은 되죠. 그러나 매매 증여 알선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 그러면 잡아갑니다. 3년 이하 증여 때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 그때 그 행위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배의 상당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5번은 상속 허용 매매 밑에다 줄까 봐요. 밑에다 써요. 증여 알선 세가 있어. 금지. 그래서 매매 증여 알선 세가에는 금지되지만 상속은 허용된다. 이렇게 522쪽 523쪽 있습니다. 3-1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저당권 등 설정제한이다. 이것은 516쪽부터 518쪽이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사업주체는 그때 사업주체는 그때 줄 거예요. 이 문맥이 몇 급잖아. 그때 줄 거였다면 이렇게 써놔. 단 주택조합은 제
그래, 338페이지 문제 4번 내 1번 지문. 그때 사업체는 누구를 빼라고요? 주택조합은 제대입니다. 주택조합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페이지 문제 6번을 화살표 보내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주택조합은 오른쪽 6번으로 체크하면 되고 주택조합을 제한 사업주택 때만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때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주체, 여기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주체에 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에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 착수하고요. 어느 정도 좀 공사 들어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합시다라고 입주자 모집 안을 만들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좀 합시다라고 승인청을 하죠. 승인청해가지고 요건 맞췄다 그러면 승인되죠. 그때 이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했다. 입주 예정자들 나름대로 이제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이 대지세권 자기 명의로 돼 있죠. 또 여기 아파트 한 동 올렸다 두 동 올렸다 그러면 여기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호등기 쳐버리죠. 소유권 보호등기 하죠. 사업체 이렇게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바로 돈 빌려서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못 갚으면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사업체인데 입주 예정 동의 없이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 이 동의 없이는 이 주택 건설 대지라든가 건설된 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지 마.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지 마.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되는 임차권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지 마. 이걸 돈 받고 파는 매매라고 하는 처분을 해야 하지 마. 공짜로 증여하는 증여도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 기간이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못하냐? 주택조합을 뺀 사업 주체는 이거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에 대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도 하지 말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관을 말해요. 뭐를 말한다고? 입주관. 그때까지 그 입주관을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여기 등기했다가 대지세권 바로 밑에 했다가 건축물 건설된 거 주택 건설된 거 보존기 친다고 했죠. 바로 소유권 등기 밑에 했다가 이것은 이것은 이런 거 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아예 공시를 하도록 됐어요. 이걸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 뭐라고 한다고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해라라고 의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부기가 부기등기가 이루어질 때 언제 하느냐? 이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호등기를 할 때 동시에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효로 하겠다. 그래서 입주 예정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부기등기는 사업 주체가 국주공이다. 국주일 때는 장난치겠어 안 치겠어? 안 쳐. 그래서 이거 적용하지 않아. 알겠죠?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 의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경영 부실로 지금 부도날까 말까 흔들흔들해. 그래서 이 입주 예정대 동 각처에서 모아가지고 야 우리한테 다 넘겨주라 해서 이 친구가 넘겨받았다면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셔. 여기 보셔.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주택조합이다. 여기요. 주택조합일 때는 입주자 모집할 일이 없어. 이미 조합원들 모집해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일 때는 이때로부터가 아니고 바로 여기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바로 주택조합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그 통보한 바로 소유권 이익 신청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런 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이 틀렸으니까 1번은 둘째 줄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 그 말 빠졌어. 까지 할 때 까지 앞에 있다. 까 앞에 있다가 이후 60일 쓰면 되겠다. 이후 60일. 1번 중요패. 1번. 그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밑에 소유권 네 걸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거 꼭 암기하고 2번은 소유권 네 걸 신청할 수 있는 날 일단 죽으시고 입주 관행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고 5번 바로 부기등기는 언제 하느냐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셔. 5번은 갈피쳐버리고 6번 처음에 설명했죠. 설명했으니까 6번은 포인트가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에다 포인트 딱 줘요. 6번은 포인트가 뭐라고?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면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죠. 1번. 아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득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넘어가시고 7번으로 갑니다. 7번 아까 자세 설명했어. 중해. 7번 아까 자세 설명했으니까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가 있는데 사용 검사 매도 청구 작년에 나왔고 재년에 나왔고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틀린 거. 바로 1번은 시가 체크하고 2번은 가반수 지워버리고 4분의 3 그리고 둘째 줄 판결은 주택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거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5번은 5% 미만 중요하고 4번은 2년 꼬 하시고 5번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전부 구성할 수 있다 맞고 자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 521쪽하고 522쪽에 있는 건데 좀만 쉬었다 하죠.